노르웨이가 한국 K9 자주포의 화들짝 놀란 눈치입니다. 네티즌들이 한국의 기후와 관련된 재미있는 글을 올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극과 인접한 나라인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주문하려 하는데 노르웨이의 추운 겨울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한국에서는 네, 철원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자 노르웨인이 화를 내며 아니, 노르웨이 날씨가 추운데 거기서 운영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라고 격앙된 어조로 재차 묻자 또 한국 측에서는 네, 철원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니까요. 라고 말하자 노르웨이에서 철원이 도대체 어디인지 살펴보았고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만주보다 추운 철원의 겨울 온도를 보자 노르웨이에서 혀를 내두르고 20대를 추가 주문했다는 재미있는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는 놀라울 만큼 전 지구에서 볼수 있는 기후를 거의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열대기후의 고온습이나 극단적으로 더운 날씨, 시베리아와 북극, 스발바르 제도보다 추운 극단적인 겨울 날씨, 산악지형 드물게 나타나는 평야지대 등전 세계에 수출 가능한 모든 기후대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막에서도 우리 건설 기업들은 쉽게 세계 최고층 건물을 만들어내고, 시베리아의 동토에서도 풍요로운 경작지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일구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인구가 많은 동남아, 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도 제대로 된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겨울 관광지들의 인기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겨울 관광지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들이 있는지 베스트 6를 살펴봅니다. 6위, 철원. 2010년 1월 6일 동아시아 최저기온을 표시한 뉴스에서 동시베리아 마이너스 19도, 북만주 마이너스 18도, 블라디보스톡 마이너스 14도, 북한 중강진 마이너스 21도, 그리고 철원은 이들보다 훨씬 추운 마이너스 30.5도로 나타나 어떻게 더 남쪽에 있는 한반도가 북극에 위치한 시베리아나 블라디보스톡보다 더 추운 날씨를 보여주는지 매우 의아하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철원은 남한에서도 가장 추운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원은 해발고도가 높은 평야지대로서 고대 시기로부터 농업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후고구려 태봉국의 수도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겨울철에는 마이너스 33.5도까지 떨어져 냉대 동계건조 기후에 해당해 지구상에서도 몇안 되는 희귀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냉대 동계건조 기후에 속하는 철원은 같은 기후대에서도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극단적인 여름의 고온 기후와 극단적인 겨울의 추운 기후를 동시에 경험 가능합니다. 철원군이 통일 이후 인기 있는 관광지로 부상하게 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후고구려 태봉국의 수도, 국내성터가 딱 군사분계선 중앙인 DMZ 안에 위치하고 있어 통일 이후 인기 역사 관광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철원군은 향후 서울과 북한 제후도시인 원산시와 연결되는 경원선이 연결되는 중간에 위치한 도시로서 급격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5위, 중강진.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최양극 지역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마치 스위스의 산악지형을 닮은 이 지역은 원래 조선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초기까지 여진족의 땅이었으나 1413년 태종 13년 차에 조선 영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개마고원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1월 평균 기온이 무려 마이너스 20.8도씨를 육박하여 겨울철 밖에 나갈 때 옷을 제대로 입고 나가지 않을 경우 동상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높은 관광 명소가 될 이유로는 압록강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댐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개마고원의 풍부한 산림을 누리기에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강진 지역은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으로서 매우 경비가 심한 지역이지만 만약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과 통일한국 시민들이 즐겨 찾는 스키리조트, 산림욕 관광지, 또 스위스와 같이 아름다운 호수를 누릴 수 있는 관광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위, 개마고원. 해발 2,300m가 넘는 곳에 평원지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함경북도 경성군과 무산군 사이 함경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중 하나인 괴산봉입니다. 놀랍게도 꼭대기가 평탄한 지형으로 돼 있어 개마고원의 기이한 풍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함경남도 풍산고농이면 2500m가 넘는 북수백산은 백두산 다음 가는 높이의 산이며 남포태산, 북수산, 맹부산, 대암산 등의 해발고도가 2000m가 넘는 남한에서 보기 드문 봉우리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곳이 바로 개마고원일 때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등산을 하기 좋은 나라로 명성을 드높일 것으로 전망되며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개마고원일 때는 동양의 또 다른 알프스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시아에는 단 두 개의 알프스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영남알프스, 일본알프스 두 개가 있어 서구인들이 스위스의 산하와 닮았다 하여 별명을 붙였다가 지역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개마고원도 또 다른 한국알프스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위 양덕온천.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는 사이 사상 초유의 온천 신시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예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하나를 초호화 온천 콤플렉스로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의 산악지형들을 스키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한이라면 환경 문제로 절대 불가능한 사업이었으나 온천과 스키장이 혼합된 현대적인 관광지가 만들어진 상황으로 온천은 워터파크식 온천시설을 구비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원산으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마식령 스키리조트 단지까지 있어서 원산 양덕 일대를 연결하는 어마어마한 겨울철 관광벨트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공항 터미널이라던가 고속철도 노선이 지나지 않지만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지역 중 한 곳인 이곳은 통일 이후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옮기기에 충분한 관광 명소 도시로 성장이 기대됩니다. 2위 원산 마식령. 일본 홋카이도는 상당히 북쪽에 위치해 마냥 추울 것 같은 섬이지만 난류가 흘러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습인한 기후환경을 지녀서 동아시아에서 울릉도와 함께 서한해양성 기후 조건을 띠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원산도 이러한 유사한 기후입니다. 이 때문에 원산 마식령 일대는 유명한 겨울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덕온천의 부족한 관광객 접촉시설을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은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 원산시의 갈마국제공항과 갈마리조트단지에서부터 마식령까지는 2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원산과 마식령을 연결하는 국제관광벨트가 만들어지기 용이합니다. 특히 원산은 겨울철 해양스포츠 인기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겨울철 바닷물이 따뜻한 쿠로시오 난류가 이곳을 지나 여름철에 온난한 기후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산과 기후환경이 유사한 남한의 양양시도 서핑을 즐기려는 다국적의 젊은이들이 사시사철 서핑을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산은 향후 통일이 된다면 공항, 항만, 철도 등의 교통이 중첩되는 지역으로서 러시아, 일본, 중국, 구미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매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위 삼지연. 북한에서 최근 백두산 바로 밑자락의 거대한 신시가지를 개발했습니다. 리조트 단지와 같이 스위스식 건축 양식을 띤 신도시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인구는 약 3만 명 규모를 수용하고 있고 마치 김정은의 전용 리조트 단지와 같은 이미지를 줄 정도로 아주 호사스럽게 디자인돼 있습니다. 삼지연 부근에서 백두산까지는 케이블카가 운행 중이며 손쉽게 백두산 천지까지 등정이 가능해집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일 때는 남한 땅에서 보기 어려운 침엽 수림이 아주 빼곡합니다. 마치 캐나다나 스위스, 미국의 로키산맥에서나 봄직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빼곡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탄식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경관들이 많이 훼손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반도는 겨울철이 아주 춥고 북한 땅 지역 중에서는 백두산 인근 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서 아주 인기 높은 관광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